파워 요가 두 번째 동작, 전사 자세 2번 동작에서 아르다 찬드라 하프문까지 연결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 동작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난이도에 맞춰서 내가 따라올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일단 매트 중앙에 서주신 상태에서 우리 양손을 허리 쪽을 짚어주시고요. 한 번에 폴짝 뛰어서 어깨 넓이 1.5배에서 2배 정도로 다리를 벌려주십니다. 자, 그대로 우리 왼발을 열어서 90도를 구부려 주실 거예요. 자, 오른발 발바닥 완전히 바닥 쪽으로 지그시 디뎌 주시고요. 골반이 너무 닫혀 있지 않도록 열어주고 몸을 완전히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양손 옆으로 펼쳐내며 시선은 왼손 끝을 바라보게 합니다. 비라바드라 2 전사 자세 두 번째 동작이에요. 자, 여기에서 호흡을 한 세 번 정도 머물러 볼게요. 하나, 내쉬면서 양팔을 양쪽에서 누가 당긴다는 느낌으로 더 길게 펼쳐내세요. 이 동작을 할 때는 내 몸이 최대한 커진다는 느낌으로. 둘, 내쉬고 어깨 더 열어주시고요. 마지막 셋, 내쉬면서 더 깊게 열어주세요. 자, 천천히 여기에서 그대로 왼손 바닥을 짚어주실 거고요. 오른 다리를 쭉 들어 올려주실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중앙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전사 자세에서 왼손 바닥을 짚고 오른손을 위로 들어 올리고 오른 다리도. 여기서 더 가능하신 분들은 다리를 더 높이 이렇게 들어 올릴 거예요. 여기에서 잠깐 유지합니다. 어깨도 더 깊게 열어주고, 힘드신 분들은 그냥 손바닥을 짚고 자꾸 이렇게 떨어뜨리는 연습만 하셔도 괜찮아요. 바닥 짚었다가 살짝 떨어뜨리고 짚었다가 살짝 떨어뜨리고, 가능하면 이제 천천히 끝까지 뻗어내 주시는 거예요. 호흡 세 번 유지해 볼게요. 하나, 내쉬고, 둘, 더 높이 내쉬고, 셋, 호흡 내쉬면서 더 높이 뻗어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 동작 더 들어가요. 발등을 구부려서 내 오른손으로 발등을 안쪽에서 감싸 잡아주시고요. 다리를 위쪽으로 더욱더 깊게 뻗어내주실 거예요. 10초간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천천히 손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내 오른 다리를 앞쪽으로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앉아주실 거예요, 바로. 자, 앉아주셨다면 힘드신 분들은 발 뒤꿈치 이렇게 바닥에 대어주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발 뒤꿈치 떨어뜨리면서 여기에서 복부에 힘을 단단히 주고 10초 더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다시 천천히 가지고 와서 내쉬는 호흡에 다리 스트레칭 한 번. 그리고 롤업으로 말아서 천천히 일어나 주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 전사 자세와 하프문을 이용한 파워 요가 동작들이었습니다.